마구 먹어 할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마구 먹어 할머니가 살았어. 따가운 햇살에 오디가 까맣게 익어가는 여름. 마구 먹어 할머니는 뿅나무 그늘에 누웠지.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었더니 잠이 오거든. 드르렁 드르렁 푸. 그때 새까만 오디가 입속으로 톡. 크크. 할머니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지. 오디는 통째로 뱃속으로 쏙. 이러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말 거야. 흑흑. 할머니는 오디를 없애려고 파리를 꾹꾹 삼켜버렸대. 윙윙 파리는 오디를 꾹꾹 삼켰지. 그렇지만 윙윙 때는 파리는 어쩌든지 이러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말 거야. 흑흑. 할머니는 윙윙 파리를 없애려고 거미 한 마리를 꾹꾹 삼켜버렸대. 스멀스멀 거미가 윙윙 파리를 꿀꺽. 그렇지만 거미줄 치는 거미는 어쩐다지? 이러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말 거야. 흑흑. 할머니는 스멀스멀 거미를 없애려고 개구리를 꿀꺽 삼켜버렸대. 폴짝폴짝 개구리는 스멀스멀 거미를 꿀꺽 삼켰지. 그렇지만 혀총 쏘는 개구리는 어쩌다지? 이러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말 거야. 흑흑. 할머니는 폴짝폴짝 개구리를 없애려고 뱀 한 마리를 꿀꺽 삼켜버렸대. 슉슉 뱀은 폴짝폴짝 개구리를 꿀꺽 삼켰다지. 그렇지만 똘이 트는 뱀은 어쩐다지? 이러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말 거야. 흑흑. 할머니는 슉슉 뱀을 없애려고 너구리 한 마리를 꿀꺽 삼켜버렸대. 너부죽죽 너구리는 슉슉 뱀을 꿀꺽 삼켰지. 그렇지만 긴발톱 너구리는 어쩐다지? 이러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말 거야. 흑흑. 할머니는 너부죽죽 너구리를 없애려고 소리부엉이를 꿀꺽 삼켜버렸대. 부리부리 수리부엉이는 너부쭉쭉 너구리를 꿈쩍 삼켰지. 그렇지만 푸덕푸덕 수리부엉이는 어쩐다지? 이러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말 거야. 흑흑. 할머니는 부리부리 수리부엉이를 없애려고 더는 절대로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았어. 난 오디를 빼어내고 싶어서 파리를 없애려고 거미를 잡으려고 개구리가 자 걸리적거려서 뱀이 징그러서 너구리가 난리쳐서 수리부엉이를 삼킨 것 뿐인데 내가 이만해졌으니 어쩌면 좋아. 난 이대로 죽고 말 거야. 그때 어딘선가 호랑이가 나타났거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앞뒤 잴 것도 없이 호랑이를 꿀꺽 삼켜버렸다. 호랑이가 어흥하고 덮치니까 화들짝 놀란 수리부엉이는 푸드덕 밖으로 뛰쳐나왔다네. 아 시원해. 그 수리부엉이 입에서 너구리가 너부죽죽 나오더니 너구리 입에서는 뱀이 씩씩 튀어나오고 뱀 입에서는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나오지 않겠어? 개구리 입에서는 거미가 스멀스멀 걸어나오고 거미가 잡았던 파리도 윙윙 날아갔어. 이젠 파리가 쭉쭉 빨아먹은 오디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대. 이렇게 해서 마구마구 할머니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단다. 아참! 호랑이는 어떻게 됐냐고? 마구마구 할머니 뱃속에는 항상 먹을 게 넘친다고 여태껏 거기서 살고 있다던데 못 믿겠음 말고.